100만 달러, 1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30살의 CEO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연봉을 7만 달러로 낮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포기한 93만 달러는 직원 120명의 임금 인상에 쓰겠다는 거였습니다. 올해 3월 자신의 연봉을 90% 이상 삭감하겠다고 밝힌 그래비티 페이먼츠사의 CEO 댄 프라이스. 그의 목표는 3년 안에 모든 직원의 연봉을 7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약 7,8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대신 자신의 연봉은 직원과 똑같이 7만 달러로 동결했습니다. 댄 프라이스는 7만 달러를 직원들이 받아야 할 최저 연봉이라고 말합니다. 최저 연봉으로 7만 달러를 언급한 데에는 이유가 있죠. 경제학자 대니얼 카드먼과 앵거스 디턴이 발표한 행복에 관한 연구 때문이었습니다. 소득 7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4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이 행복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인 사람의 경우 행복도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늘어난 소득이었습니다. 하지만 7만 5천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경우 소득이 는다고 해서 행복감이 커지지는 않았죠. CEO 댄 프라이스가 바라는 것 또한 직원의 행복입니다. 최저연봉 7만 달러가 120명 직원 모두의 행복을 증대시켜줄 거라고 믿고 있죠.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CEO는 댄 프라이스뿐만이 아닙니다. 페이스북 또한 적정한 임금이 행복도와 생산성을 높인다고 판단해 비정규직의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시급 15달러는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인 7.25달러에서 2배 이상 인상된 금액이죠. 저임금으로 유명한 월마트 역시 시간당 최저임금을 9달러로 인상했고 맥도날드는 9달러 90센트로 인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포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미국의 최저임금을 10달러 10센트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연봉 1만 5천 달러로 가족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그렇게 해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파격적인 연설은 SNS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90만 명이 빈곤을 탈출하겠지만 고임금의 부담을 느낀 기업이 일자리를 줄이게 되면서 결국엔 일자리 50만 개가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봉을 삭감해서 직원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CEO 댄 프라이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자신이 받은 임금으로 집을 사고 아이들의 교육비를 내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하는 것이 자본가인 자신이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말입니다.